이번 시간에는 음악 듣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이 스마트폰 안에 음악 파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음악 파일이 뭔지 모르시겠죠? 자, 우리 표도 코딩 수업 중에 보시면 컴퓨터로 데이터 이동하기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예, 잘 찾아보시면 그 수업에 이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파일을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옮기시면 그 파일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재생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 파일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자녀분들이 구입하거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찾아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종종 뭐 태진아나 뭐 조용필 노래를 좀 찾아달라고 하면 제가 파일을 구해서 아버지 핸드폰에 넣어드리거든요. 부탁하는 게 최고죠.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면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뮤직이라고 적혀 있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을 재생하는 앱인데요. 이렇게 터치하면 실행이 돼요. 자, 처음 시작하면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일 건데요. 뭐, 이 중에서 요 위쪽에 보시면 모두, 앨범, 아티스트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일종의 분류인데요. 모두를 선택하면 그 밑에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곡들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앨범을 선택하시면 앨범별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다라고 하는 앨범을 터치해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앨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곡들이 또 나오게 돼요. 지금 저는 곡이 몇곡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티스트를 터치하면 아까는 앨범별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수 또는 연주자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용필을 터치하면 조용필이 불렀던 곡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빛, 그대 밝기 머문 곳의 추억 속의 재회. 저도 조용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럼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7월 3일이라는 곡이 여기 있어요. 요거 이렇게 터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는데 지금 볼륨이 낮춰져 있어서 음악이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음악이 나오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7월 3일. 자, 여기 보시면 스피커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요거 이렇게 내리면 볼륨이 적어집니다. 올리면 소리가 커지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볼륨을 제어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생긴 버튼이요. 자, 이 버튼을 터치하셔서 예, 터치가 아니죠. 이건 눌러야 되죠. 이렇게 눌러서 소리를 키울 수 있고요. 소리를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 버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음악을 재생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음악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도 자, 밑에 보시면 홈 버튼 있죠? 이렇게 홈 버튼을 눌러도 음악이 계속 재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앱이 꺼져도 음악은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음악을 제어하려면 귀찮게 뮤직 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위에 보시면 자, 홈으로 가서 커튼 UI 손가락을 화면 위에다가 올려놓고 쭉 내리면 내려오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현재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음악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그 다음 곡으로 가고요. 아시겠죠? 예, 저렇게 하면 되게 편하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 음악 앱에서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을 보고 싶으면 여기 보면 지금 재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의 화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은 이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음악을 재생해서 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자, 음악 목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않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모드라고 적혀 있는 데서 7월 3일이라고 하는 곡을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목록을 터치하시면 방금 그 전체 곡들이 목록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로 들어간 다음에 조용필을 터치해요. 그리고 조용필의 곡 중에 자, 조용필의 곡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곡이 3개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빛을 선택해서 터치한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 자, 목록을 터치했을 때 목록이 빛, 그대 밝기 머무는 곳, 추억 속의 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면 이게 빛이 끝나고 그대 밝기 머무는 곳에가 재생되고요. 추억, 그 다음엔 추억 속의 재회가 재생되고 그 다음에 빛이 재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목록입니다. 그래서 곡을 한 곡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곡을 듣고 싶을 때 이 목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록을 사용하는 조금 더 고급편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뭐 아티스트별로 또는 앨범별로 아니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곡을 순차적으로 목록으로 듣고 싶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듣고 싶은 곡들의 목록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퀵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퀵리스트에 들어가면 요렇게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퀵리스트 안에다가 원하는 곡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퀵리스트에 있는 곡들을 순차적으로 재생해서 듣고 싶은 곡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퀵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곡을 추가하냐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곡을 그대 밝기 머무는 곳에를 들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메뉴 버튼 있죠? 요거를 터치하면 퀵리스트에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터치하면 이 곡이 퀵리스트에 추가된 겁니다. 그대 밝길 머무는 곳에. 자, 목록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아, 여기서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재생 목록으로 가서 퀵리스트를 보면 이 안에 그대 밝길 머무는 곳에가 마지막 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다시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곡을 터치해서 재생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목록과 관련된 재생 목록과 관련된 기능을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여기 재생 이렇게 하면 음악이 들렸다 멈췄다 들렸다 멈췄다 이렇게 하죠. 그 옆에 보시면 화살표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터치하면 다음 곡이 재생이 되는데요. 자, 현재 재생되는 게 그대 발길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다시 보고 싶어 추억 속의 재회 탈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터치하면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가 나오죠. 또 터치하면 다시 보고 싶어. 즉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이 목록상에서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의 다음 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백 버튼은 이 목록상에서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의 뒷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곡까지 가면 그 뒤가 없으니까 제 끝에 있는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가 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A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뺑뺑뺑 도는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재생 목록에 있는 곡들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어를 듣고 있다가 그대 발길을 머무는 곳에 끝에 있는 곡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곡이 끝나면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 재생으로 가서 또 터치해서 이렇게 A 밑에 화살표가 있는 거는 여기 그대 밝기 머무는 곳에가 재생이 되면 더 이상 아무 곡도 재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1이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뺑뺑뺑 도는 모양은 지금 현재 재생되고 있는 곡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재생이 되는 기능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엇갈려 있는 게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랜덤한 기능인데요. 랜덤은 뭐냐면 무작위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재생 리스트 안에서 그 다음에 재생될 곡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무작위로 재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 표시되면 현재 무작위고요.
다시 눌러서 흰색으로 바뀌면 순서대로 음악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요거는 그 현재 듣고 계신 음악을 이렇게 탐색해서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